오늘 일찍 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교통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저도 차도 안 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기타 메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실 밖에 아시다시피 오늘 뭐 굉장할 게 예상되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제 발언을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면서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제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옳다 그러다 함부로 주장할 만큼 내가 그만큼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러지 그만큼 공부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의견을 남에게 필요하다는 건 제가 건방진거라 생각해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부터 여러가지 집회가 열리고 있고 오늘도 또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많은 분들이 밖에서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제가 대한민국에 그냥 월세 사는 세입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 힘으로 되는 게 뭐 있겠으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냥 그랬는데 요번을 작년부터 계기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국민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분이 요만큼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등기상으로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다 지켜주시고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아빠 어떤 게 옳은 거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좀 관심을 더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생각이 갖고 다른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자체가 분명히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그 역사 현장에서 우리는 더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았어 라고 아마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89년도에 만든 노래예요. 근데 제가 만든지는 잘 모르세요. 노래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인데 애기들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뽀로로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에도 영광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렴이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정말 시간이 지나고 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걸 믿으면서 오늘 여러 집회도 제가 얼마 전에 외국 갔다 왔는데 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충돌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그런지 자기네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히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어쨌든 평화적으로 모든 집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입니다. 네, 마지막 곡. 보통 작년에는 마지막 곡인가 하니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말도 안 돼, 더 해야 돼, 뭐 어르신들 뭐 화내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굉장히 담담하시네요. 아니 일단 저는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어르신들도 계시면서 혹시나 준비를 더 해놓은 노래가 있긴 합니다만 모르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곡 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잭이 짧아서 저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앵콜할까 하면 빨리빨리 하는 게 서로 입장이 안 불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지만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후원하시면 자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가사를 잘 모르시면요 대강 따라 하시다가 라라라라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세상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학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싸줘요 모두 여기 너요 제일 가슴 나라 너무 사랑 모아 우리에게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라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